청소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좀 힘들어요. 제 신발을 딱 보고 바로 피해가네요. 턱을 넘을 수 있을지 볼게요. 위기입니다. 야, 이거 못 넘으면 안 되는데. 네, 갑자기 급습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지금 이 후니버셜 스튜디오 1년 넘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건 진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힘들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청소. 너무 오래 걸리고 좀 힘들어요. 힘드신가요? 변호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한데요? 열심히 했으니까 매일 매일 씻고 닦고 매일 해요. 손님이 없나 봐요, 그만큼.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우리 네. 매니저님을 위한 깜짝 선물을 좀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선물이요? 네. 뭐를 준비하죠? 이겁니다! 에코백스 X2 프로 옴니 가장 하이엔드급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에코백스를 제가 또 협찬을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훈남들 엘라이브 하고 있을 때 요거 런칭해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한번 시연까지 다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특장점이 많아서 그러면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한 대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요렇게 좋은 제품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네,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일단은 언박싱 해놓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뭐 올인원 스테이션 청소기라고 뭐 보시면 돼요. 이렇게 7가지가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 안 되고 청소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에코백스도 1988년부터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AI 로봇을 청소하는 데 좀 도움을 주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는 대부분 동그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석진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사각지대 구석까지 청소를 하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런 구석들의 먼지가 사각지대가 많지 않게 청소해줍니다. 사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와, 이 구석 보십시오. 여기 사각지대 없이 다 청소가 됩니다. 요 안쪽에 보시면은 요 메인 브러쉬도 20cm입니다. 예, 원래 16cm인가 그랬는데 더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청소 이 양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겨서 쉽게 고무 브러쉬를 탈착해서 요거도 흐르는 물에 씻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 흡입력도 8500파스칼입니다. 로봇 청소기 중에는 가장 세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대 흡입력의 소리는 이 정도입니다. 일반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뒤쪽에 있는 요 물걸레 요거도 청소할 때 6뉴턴 발음 이렇게 6 뉴턴으로 눌러줍니다. 성인 남성의 그 물걸레질하는 정도, 그 정도의 압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135rpm의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물걸레 청소를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물걸레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 오른쪽이 물에 젖어 있죠. 걸레질을 하고 있고 왼쪽이 아직 걸레질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물걸레질 하다가 카펫 같은 데로 갔어요.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물걸레를 자동 리프팅해요. 15mm까지 또 올려주기 때문에 웬만큼 이런 카펫이나 조금 얇은 요 그런 것들은 진공흡입만 싹 하고 빠져나가고 자 지금 카펫 위기 때문에 걸레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뒤 들려있죠. 15mm 리프팅이 됩니다. 그래서 카펫에 물이 묻지 않는다. 아주 똑똑한 친구 되었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성능 자체가 가장 이제 하이엔드급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뭐 기능이 없느냐? 또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라이다 센서가 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높이가 뭐 한 13cm, 12cm 좀 높아요. 그러면은 소파나 침대 밑에 이제 걸립니다. 못 들어가는데 실제로 높이가 9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빌트인 듀얼 레이저 라이다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높이를 최대한 낮췄다. 봐, 저기까지 통과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낮은 9.5cm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크기 또한 32cm 정도 좀 커
컴팩트해져서 의자가 이렇게 네 발이 있으면 그 안에도 자유롭게 들어가면서 청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물론 문턱도 잘 넘습니다. 22mm를 넘어요.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최고 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턱이 조금 높습니다. 이 턱을 넘을 수 있을지 볼게요. 어휴 뭐 무난하게 넘어옵니다. 위기입니다. 야 이거 못 넘으면 안 되는데. 와 넘어갑니다. 배터리 또한 6400mAh여서 오랫동안 청소를 합니다. 최대 3시간 반 그리고 200제곱미터를 한 번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다가 만약에 내가 배터리가 만약에 모자라 다시 들어와서 충전을 합니다. 물걸레를 하다가 물이 떨어졌어. 어떻게? 자기가 또 알아서 들어와서 혼자 요 똥꼬에다가 급수를 딱 해가지고 물을 채워놓고 또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여기가 충전 접촉부고요. 여기가 네, 물 주입구입니다. 그리고 뭐 세팅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바로 요 스케줄 기능입니다. 요걸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월요일은 휴관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청소를 안 시키고 9시 한 반쯤에 청소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냥 진공 청소만 할 거냐, 물걸레질을 할 거냐, 진공 및 물걸레 청소 같이 할 거냐 뭐 요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같이 할게요 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집 전체 청소를 9시 반에 매일 합니다. 그리고 5세대 뭐 청소기답게 매핑도 당연히 해서 본인이 어디를 해야 되는지 컨트롤이 다 되고 트루 매핑 3.0 버전, 네, 3D 매핑 2.0 버전이 있어서 매핑 기능도 확실히 좀 더 빨라졌고요. 심지어 직관적으로 앱을 통해서 이 청소기를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얘가 또 그쪽 가서 또 청소도 합니다.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매핑 시작 눌러주면 이 친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매핑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핑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이렇게 매핑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청소 구역을 네, 선택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코 너 이제 청소 끝났어 들어가 흡입력을 올려줘 물걸레 더 세게 해줘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인식을 합니다. 오케이 이 코 I'm here 청소 시작해 오케이 와.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AIBI 3D 2.0 RGBD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물건이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들어오거나 뭐 그랬을 때 즉각 회피 기능도 있어요. 오, 제 신발을 딱 보고 바로 피해가네요. 그리고 상단에도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떼주면 안쪽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 와이파이 버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먼지통 그냥 여기다가 두면은 알아서 먼지를 빨아들여준다. 그리고 이 친구의 또 가장 큰 특장점이 물걸레를 60도에 온수 세척을 해주고 40도로 열풍 건조를 해줘요. 기름때 이런 애들은 이게 녹는 데에 최소 50도, 60도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뜨거운 물 막 또 부어야 돼요? 아닙니다. 물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알아서 60도로 온수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건조도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 말려줍니다. 그래도 나는 뭔가 내부 청소 같은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 이렇게 조금 그죠? 물로 좀 청소하고 다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상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열어주면은 물통과 오수통이 있어요. 물통과 오수통 사이에 세정제통이 있어요. 여기 전용 세제를 넣으시면요. 안 섞으셔도 됩니다. 오수통을 넣고 물을 채운 상태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끝! 만약에 나는 여기에 이제 물 넣고 물 비우는 것도 만약에 싫어? 그런 분들은 이제 직배수 키트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샘을 채워주고 오수를 비워주고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뭐 한 3-4개월에 한 번씩 여기 먼지통만 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네, 청소하고 관리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청소 한번 돌려볼게요. 오, 저 안쪽 공간도 찾아서 들어갑니다. 어우, 굳이 그 안에까지, 아이고. 뮤지엄처럼 넓은 공간인데 이 청소기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확인하실 거면은 역시나 카메라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패트롤 모드 해가지고 넘어진 건 없는지 하면서 약간 보안관처럼도 확인 가능해요. 어우, 지금 제 앞에까지 왔습니다. 어우, 잘 피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에코백스 X2 프로 옴니 현재 나온 로봇 청소기 중에 가장 하이엔드급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후니버셜 스튜디오 놀러 오시면 가끔 이 친구가 청소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월 13일, 14일 후니버셜 스튜디오 플리마켓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또 셀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물건들 또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시니까요. 득템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아요? 이제 청소 안 해서 좋아요? 빨리 써보고 싶어요.